아우슈비츠의 그 문신가라는 책을 소설이에요. 어. 제가 보낸 책 중에 껴있었나 봐요. 어. 그 아우슈비츠의 문신가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을 잡아와서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요. 네. 4255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파란색 잉크를 찍 뿌리면 이제 그 문신을 했던 그렇죠. 사람이 회고하면서 쓴 소설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났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미경아 엄마가 있잖아. 그 책 속에 있었어. 나는 이게 엄마가 또 뭐 잘못됐나 뭐냐 그랬더니 너 있잖아 책을 읽었더니 요새가 뭐가 힘드냐 엄마 사는 거 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 많았는데 엄마는 살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안 당했잖아. 아~ 비슷한 시기를 살면서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 그래도 이런저런 생각해보면 엄마는 좋은 세월 살았고 85세 되면 아픈 거 당연하고 그래도 아파도 네 전화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좋고 엄마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진짜 오랜만에 강의해요. 우리 동지 아, 그래. 강의가 없어요. 언제부터 강의를 안 하기 시작했냐면 정확히 1월 15일부터 선생님도 그러셨죠? 네, 맞아요. 우리 거의 같은 시기에 잘린 거 아니에요? 난 1월 22일입니다. 나보다 일주일 오래 했네요. 그래서 1월 15일 정도였을까 마지막 강의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 지금까지 강의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점점 더 겁이 나고 무서워지는 건 그래 3월까지는 그럴 거야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4월도 그럴 거라고 하니까 이제 되게 걱정이 되는데 5월쯤까지 가면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직원이 20명이 넘어요 저는. 직원 20명이 넘는데 얼마 전에요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그냥 그러니까 무아지경이었을 거 아니야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일어나는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개불릭이라서 특별히 한 종교는 아니거든요. 개신교, 불교, 카톨릭, 개불릭. 그래서 나오면서 일어나면서 이랬어요. 아우 한 명도 해고하는 애 없이 내가 끝까지 이 월급 올해 말까지 감당하게 하세요. 이 기도가 딱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눈물이 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여기 안 힘드신 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우리끼리 제일 많이 묻는 말이 전화하면 괜찮아를 물어요. 그죠? 그래서 왜 제일 먼저 괜찮아 물을 때 저는 괜찮아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근데 이 와중에 그걸 분석을 왜 하는지 몰라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병이야 강사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묻어요. 너 괜찮아? 이건 뭘까요? 이거는 건강이에요. 그럼 우리 아들이 지금 현재 일본에 있어요. 얼마나 제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했죠. 너 괜찮냐?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안 물어보죠. 너 알바 자리 구하라고 했지, 엄마가. 열심히 다니면서 구해. 알바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람이 제일 밑에 원초적인 게 다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이 위에 걸 갖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 위에 게 문제가 아니야, 맞아, 지금. 맨 밑에 거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착해져요, 제가.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왜 이렇게 착해져, 요새? 왜냐면 착한 것만 묻잖아요. 뭐 너 괜찮아? 밥은 먹었어? 너 마스크 있어? 엄마 괜찮아. 여자친구 엄마가 간호사야. 그래서 30개 정도 부하직이 엄마를 또 그러라고. 그러면서 야. 여자친구 엄마가 마스크 30개 줬다 그래. 아우 너 걔 계속 사겨라 당분간에. 당분간 사겨라.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계속 괜찮냐 괜찮냐. 그래서 요새 이런 생각했어요. 기왕에 이러면서 우리가 진짜 원했던 괜찮냐가 뭔지를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우리 두 번째 괜찮니? 많이 묻는 표정이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야, 괜찮니? 이거 뭐냐면 친구끼리 하는 괜찮니? 뭔지 알지? 느낌 오지? 괜찮아? 남편 재택한다며. 너 남편 재택한다며. 너 그 남자 며칠째 집에 있니? 그러면 이제 2주째 있어. 애들은 또 어때요, 요새? 애들은 다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삼시 세끼 밥 해야지. 너무 힘드니까 엄마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 괜찮니?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가족 간에 너무 밀접해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나갈 안 사람은 돼. 나가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안 나가. 맞아. 이게 문제예요. 왜 안 나가죠? 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리듬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 밤에는
각자 방에서 잤어. 그 아침에 아침 먹고 얼굴 보고 나서는 어떻게 돼? 8시면 나갈 사람은 나가서 나가야죠. 거리가 생겨야지. 맞아요. 이 사람이 숨통이 트여요. 그리고 맞아. 나간 자도 숨통이 트이지 않아요? 맞아요. 네. 오씨가 집 나왔어. 맞아요. 집 나왔어. 너무 좋잖아. 근데 애들도 그렇죠. 어떻게 나온 집인데. 그렇지. 에이 그 90년대 농담을 쓰시려고. 그래서 또 애들이 엄마랑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집에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아유, 남편은 보죠. 야, 너는 오후 3시까지 청소를 안 하는 거였구나, 원래. 엄청 스트레스 받아. 냉장고 안에 이게 뭐냐. 또 엄마들 그러잖아요. 집에서 자기가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는 학교 선생 대신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요 3개월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들끼리 그런 또 루머가 돈대네. 집에서 엄마가 이 3개월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애들 성적이 달라진다. 아,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뭔지 알죠? 그래갖고 애들이 엄마가 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을 집에다가 놓고 엄마가 또 애들이 그렇잖아요. 문 확 열면 애들이 뭐 닫으면 불안하잖아. 에이. 그러니까 요만큼 열고 애들과 엄마 간에 합의된 게 요만큼이에요. 문틈. 거기 문틈으로 쳐다보면서 졸리니? 사과 줄까? 뭐 물 줄까? 뭐 이러면서 이걸 감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민낯들이 다 드러나죠. 남편은 뭐 책한 건 아닐까 하루 종일 누워있고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고 하루 종일. 애들은 애들대로 뒹그럭뒹그럭거리고 오후 뭐 11시까지, 오전 11시까지 잠자지. 뭐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지. 막 이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리 간격이 깨지니까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거리와 리듬이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잠시 있는데 이게 정말 길어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또 하나 되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는 이건 물어봐요. 괜찮냐? 괜찮냐? 이게 뭐냐면 우리 놀러 가고 싶다. 이거야. 진짜. 세상에. 진짜. 요즘에 진짜 생각해 보면은 제일 하고 싶은 거 뭐예요? 그냥 벚꽃 보러. 맞아요.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 안 쓰고 벚꽃에서 사진 하나만 찍어도 참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친구끼리 커피숍에서 세 명이서 내 말이. 브런치. 나 만 원 내고 토스트 한 장 먹고 싶다. 엄청 비싼 거 말도 안 되는 거. 서로 한 번씩 얘기해봐요. 제일 그리운 일상 하나 얘기해봐요. 이 두 달 전에 했던 거 한번 얘기해봐요. 제일 하고 싶은 거. 저는 아침에 주말에 커피 마시러 그러니까. 가는 거. 그래. 여자 후배들하고 같이 수다 못 떨는 거. 여자 후배들하고. 미치겠어요. 여자 후배들하고 스트레스. 피트니스 센터 가서 지금 다 끊어졌다고 들었어요. 아니, 수영장 같은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수영장. 사우나. 했던 거 너무 가보고 싶어. 물에 얼마 전에 그래, 물에 화엄사. 너무 좋아. 화엄사의 홍매화. 찍은 걸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최고 예쁘대요. 지금 마스크 쓰고 오는 사람 있대. 네, 그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저거 보러 가고 싶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저 좀 따라해주세요. 이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걸 했던. 우리는 일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게 그 특별한 게 아니었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냥 되게 일상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를 되게 행복하게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요즘에 다 계속 늘 괜찮니, 괜찮니, 괜찮니라고 챙기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다 보면 아 죄송합니다. 김홍신 선생님 앞에서. 근데 저도 이제 50 넘어 살아보니까 모든 불행은 반드시 메시지가 있구나. 이걸 느낄 수만 있다면 이 시기가 다 그렇게 울면서 지내야 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거 같이 나누고 싶은 거를 하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힘들 때 다 힘들잖아요. 근데 괜찮니? 그랬을 때 진짜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괜찮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는 배가 안 고라야 돼요. 밥은 안 굶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마음도 안 고라야 돼요. 근데 요즘 같은 때 스트레스, 우울, 불안으로 마음이 고라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우리가 자꾸 불안해서 본능적으로 자꾸 묻는 거예요, 서로에게. 괜찮니? 너 괜찮아야 괜찮니? 된다고. 요 시기 지나고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너 괜찮니, 괜찮니 묻는데 진짜 괜찮기 위한 방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왜? 아무리 너 괜찮니 그러면 나 괜찮아요, 괜찮아. 이 입으로 떠들어서 안 괜찮아지고요. 진짜 온몸이 내가 괜찮아야 되거든요. 온몸으로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세요? 책 읽기요. 책 읽기요? 책 읽기요. 왜냐하면 형님 씨. 최영님 씨. 큰일 났다. 누구한테 읽어달라고 그러세요? 요새는 읽어주는 오디오북도 많으니까
왜 책 읽을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이렇게 힘든데 책이 눈에 그러니까 들어와요? 그러니 책이 눈에 들어와요? 그렇죠. 편할 때도 안 들어오는데? 아, 냅둬 그냥 힘들죠. 냅둬 힘들어. 아유. 동치미에서도 내놔시오. 그래서 왜 책 읽기냐? 저는 책 읽기가 왜인지를 우리 엄마를 보고 느끼게 됐는데 저희 엄마가 15년 동안 안 괜찮아요. 저희 엄마는 15년 동안 투병하고 계신데 허리 수술을 하시고 나서 15년 내내 거의 병,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시거든요. 계속 누워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15년 내내 누워 있으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해지고요. 우울증도 심각하게 오고요. 그래서 사실은 몇 년 전에 엄마는 환각 상태가 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약을 드셨어요. 그 통증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울증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우울하면 억울함이 같이 와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 하나를 죄인으로 삼아요. 그럼. 그게 우리 아버지죠. 젊었을 때 나를 속썩였다. 그렇지. 젊었을 때. 대개 모든 남자는 젊었을 때 속색이잖아요. 너무 급하게 너무 크게 웃으니까. 너무 크게. 힘없으면 속도 못 썩여.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안 괜찮을 때 옆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화내는지 한번 해보셨어요? 엄마 있잖아. 그래도 엄마 정도면 잘 산 거야.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우리 거야. 아빠 같은 사람 없어. 그럼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불같이 화를 내겠죠. 맞아요. 왜냐?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상처가 해석이 안 된 걸 남이 감히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분하고 억울한 게 없거든요. 니들이 말한다 그래 엄마가 얼마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엄마가 얼마 전에 책을 읽고 싶대요. 미경아 너 있잖아 그거 보니까 너 거기서 뭐 북드라마라고 뭐 이렇게 책 소개하는 거 하더라. 근데 엄마도 책 좀 읽고 싶어. 그래서 엄마 눈은 보여? 그랬대. 괜찮아 누워서 읽어도 돼야 보내야. 그래갖고 책을 한 박스를 보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되게 어울리는 책을 골랐어요. 삶의 끝에서 죽기 전에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죽음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어요. 85세신데 막 이렇게 챙겨서 보냈더니 제가 얼마 전에 증평 내려갔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미경아 아니냐 삶의 끝에서 좀 그만 보냐.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뭐였었냐면은 아우슈비츠의 그 문신가라는 책을 소설이에요. 제가 보낸 책 중에 껴 있었나 봐요. 그 소 아우슈비츠의 문신가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당시 유대인들을 잡아와서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요. 4255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파란색 잉크를 찍 뿌리면 이제 그 문신을 했던 그렇죠. 사람이 회고하면서 쓴 소설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났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미경아 엄마가 있잖아 그 책 속에 있었어. 그 다음에 이게 엄마가 또 뭐 잘못됐나 뭐냐 그랬더니 너 있잖아 책을 읽었더니 요새가 뭐가 힘드냐 엄마 사는 거 너무 억울하고 힘든 거 많았는데 엄마는 살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안 당했잖아. 비슷한 시기를 살면서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저런 생각해보면 엄마는 좋은 세월 살았고 85세 되면 아픈 거 당연하고 그래도 아파도 네 전화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좋고 엄마는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요 이 세상에 자기 억울한 모든 상처는 내가 아니라고 말해야지 옆 사람이 엄마 그만하면 잘 사는 겨 그러면은 아니야. 진짜 화가 울컥 나거든요. 내가 그래서 느껴야 돼.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죠. 그래서 진짜 요즘에 정말 책 읽기 좋은 시절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상처받고 우울하고 마음이 되게 힘들수록 어때요? 이게 순수해지면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상처받을수록 마음이 열린다고요. 그래서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유행가 가사가 다 내 거죠. 맞아. 맞아. 절절하죠. 절절하지. 다 내 얘기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바닥 끝까지 내려와서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가.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군데만 막힌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게 말하자면 비 맞은 거잖아요.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 맞은 상황에서 누가 안 힘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와중에 다 힘들다고요. 저는 이때 내가 내 상처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철학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요, 우리 엄마가 얘기했던 거 아니요. 엄마는 이만하면 잘 사는 것 같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은 쉽게 안 나와요. 철학은 혼자 대답하는 게 철학이에요. 남이 그렇다라고 따라서 하라는 게 철학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가 말해야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장사 안 되고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 때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 안 돼요. 나는 괜찮아. 난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철학이에요. 자기 철학. 근데 이 철학은요. 책이 옆에서 등을 살짝 밀어주면 훨씬 쉬워요. 책을 읽으면서
이 불행, 이 현실을 내 스스로 허락해서 해석해서 너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철학이 반드시 좀 나왔으면 네.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저 좀 따라서 한번 이제 해보세요.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요새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더 힘들어. 친구들끼리 만나잖아요. 배틀해. 진짜. 공연 다 없어지고 지금. 그렇지만 그런데 아니. 또 뭐라 하지? 아니야, 내가 더 힘들어. 넌 직원이 왜 없지? 난 직원이 20명이야. 이런 식이라니까요. 진짜 저 말이 맞는 게. 누가 더 불행하나. 저 딱 그래. 전화해서 너 괜찮니? 그러니까 힘들잖아. 근데 나는 상대편이 괜찮아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아. 맞아. 나처럼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아. 진짜로. 위로가 되니까. 아니 원장님한테 형 어때요? 야 괜찮아. 어머 화나는 거 왜 막 이런 것들이. 그 형 병원 어때요? 야 뭐 다 원래 다 그래. 그래 너무 힘들지 너도 힘들지. 아, 나도 이렇게 듣고 싶은데 이러니까 대화를 하기 싫은 거예요. 인공지능은 감성적 대화를 안 해. 그러니까. 네.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이 힘든 걸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힘드니까 다 힘드니까 서로 알아줄 시간이 없고 알아줄 수가 없고 어때요? 내가 더 힘들어 네가 더 힘들어. 만약에 여러분 봐봐요. 요즘에 뭐 저기 부모님 생일이라서 돈 내서 뭐 하나 해야 돼. 어버이라서 뭐 하나 해야 돼. 어떤지 아세요? 언니가 해. 내가 더 힘들어. 뭐가 있냐? 네가 나보다 낫지. 넌 그래도 월급쟁이라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잖아. 근데 얘 아빠가 쉬잖아. 다 힘들어.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서로 할켜요. 아이고야. 그래서 정말 해야 될 말이 뭐냐면 네가 나보다 힘들지가 진짜 필요해요.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렇게 힘들 때는 서로 뭐 엄청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서로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가족끼리 또 직장에서 서로 아는 친구들끼리 요 정도는 받쳐주고 있어야 되겠구나. 같이 한번 해봐요. 네가 더 힘들지. 네가 더 힘들지. 옆 사람 불러들으면서 네가 더 힘들지. 우리 진짜 여기 요새 힘든 거 돌려가면서 하나씩 하라 그래도 우리 밤새 지금 우리 요만큼 모였는데 이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실망과 불행의 에너지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집안에 가도 얼마나 크겠어요. 애들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올리기 위해서 네가 더 힘들지. 네가 더 힘들지. 서로 위로해 주면서 좀 버텨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로가 됐어요. 네. 네가 더 힘들지라는 말을 전 자주 들어요. 미국에 아 진짜 자주 들어요. 미국에 누나들이 있잖아요. 네. 누나들은 내가 이제 걱정되잖아요. 미국은 나가질 못한대요. 지금 다 막아놨어. 근데 네. 그렇지만 우리 한국 그나마 잘 다닐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뭐 그게 안돼 아니잖아요. 누나한테 전화하면 누나 어때 거기 아무도 못 나갔는데도 어떻게 그래 우리는 완전 감금이야. 나가면 동양인들은 전부 다 눈총 받아. 그게 걱정되잖아. 누나 괜찮을까? 아유, 난 그래도 살만해, 괜찮아. 네가 더 힘들지. 가족들은 넌 괜찮아? 네가 막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식구들한테 꼭 들어요. 네가 더 힘들지. 근데 친한 친구나 형한테는 그런 얘기 사실 잘 못 들어요. 네가 더 힘들지라는 얘기를 잘 못 들어. 뭐 잘해라 이 정도지. 가족이 아니고는 참 듣기 힘든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궁금한 게 네. 직원이 25명 네. 정도 된다는데 네. 그 월급을 네. 김미경 대표님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어떻게 다 그렇게 역시 월급 주소 사장이라고 하세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진짜 위기 대처 지금 해야 되는 바로 눈앞에 닥친 네.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나와? 그래서 어떠냐면 사장은 두 가지가 괜찮아야 돼요. 하나는 괜찮다고 우겨야 돼요. 내 마음이 그래야 다음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열심히 뛸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항상 사업을 오래 하면서 이런 생각해요. 현재 돈이 안 벌리면 괜찮아. 미래 돈을 미리 벌어두면 돼. 그게 뭐냐면 그게 공부거든요. 근데 요즘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얼마 전에 우리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감염병이 터지자마자 딱 이틀 만에 누군가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죠. 맞아요. 네. 딱 이틀 만에. 그럼 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기존 어플리케이션 백화점에 가서 착착착착 뽑아다가 싹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죠. 네. 두 번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미 개발자적 사고를 하는 많은 아이들은 이걸 풀어가는 방식 자체가 IT적 사고를 갖고 플랫폼 사고를 갖고 디지털로 이미 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 지금 한번 보세요. 대학 교수분들 너무너무 떨죠. 여러분 영어 공부 왜 하세요? 영어 공부 왜 하냐면 외국인이랑 얘기하려고 영어 공부하는 거잖아요. 언어를 알아야 그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떠냐면 지금 현재 돈을 버는 방식 중에서 약 60%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풀어야 배워야지. 돼요. 당연히 개발자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 그렇지. IT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나이 50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랑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요새 강의 못 가잖아요. 저는 못 갈 때는 늘 생각해요. 못 가는 모든 상황은 안 간다고 뒤집어 보자.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길 거야. 난 강의를 앞으로 현장으로 안 가라고 일단 물론 가겠지만 설정을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아, 안 가려면 못 가 그러면 울고요. 안 가려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아, 앞으로 우리 회사 김미경의 회사는 컨텐츠 회사가 아니고 IT 회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발자적 사고로 판을 다시 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래의 돈을 버느냐고 20명의 직원들과 엄청 바쁘게 지내거든요. 공부하면서. 네, 공부하면서. 그래서 제가 책 읽으라고 한 거고요. 저는 이게 정말 큰 걸 가르쳐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약간 미래적인 것도 되게 좋은데 딱 지금 내 현실 있죠? 지금 닥친 거. 제 친구들이 지금 주변에서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오랜만인 거야. 왜냐면 항상 출근하고 나는 뭐 이렇게 하던 내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는데 남편하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오랜만에 너무 오래 붙어 있는 거야. 휴가도 아닌 거야.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의문이 생긴 게 다툼이 많대, 부부 싸움이. 그래서 아내나 남편한테 제일 위로가 될 수 있는 약간 말 같은 거. 지금 이 상황에. 왜냐면 우리 인생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그 얘기는 못 해요. 아까 방송 가기 전에 요즘 이혼율이 엄청 높아졌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혼 상담이 늘었대요. 요즘에. 왜냐면 그렇게 많이 싸운대요. 근데 이 정도 힘든 것도 둘이서 서로 버텨주지 않으려면 왜 결혼을 했냐?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 집 얘기가 아니야. 아니, 딱 그걸 견딜 수 없으면 그 정도 스트레스를 못 견딜 정도면 그냥 싸워야 돼. 근데 헤어지지만 마. 그러면 1년 후가 되면 언젠가 모르게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거야. 그걸 일일이 그때그때 다 감정 해치고 왜 그랬냐 해치고 싸워요 그냥. 그럴 필요 없어. 위로의 말 없어? 그냥 좀 싸워. 김미경 선생님 말씀에 답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아까 김 선생님 말씀에 그랬잖아요. 네가 더 힘들어 그랬잖아요. 사실 심진아 씨 얘기가 맨날 활동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다가 부부가 같이 있으니까 볼 거 안 볼 거 뭐 몰랐던 것까지 그래. 막 세세한 게 너무 보이잖아. 이 남편은 안 힘들겠냐고. 여자도 힘들지만 남편도 매일 출근하고 나가서 새로운 공기 마시던 사람이 집에서 식구하고 막 서로 네가 힘드니까 나보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시선으로 좀 바라보면 잘 넘어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저께 김지선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선. 오랜만에 전화 와서 나 무슨 일인지 지선아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언니 언니 죽었어. 그래야지 내가 지선이가 건강이야. 죽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 것 같아가지고 막 박장대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웃어 막 웃었더니 막 얘가 언니 아유 우리 애 중에 누가 지 과자를 또 누가 먹었나봐. 너는 쓰레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쓰레끼리. 너는 내 과자를 먹어서 이게 쓰레기라고. 막무새 언니 그 과자 하나 먹은 게 무슨 쓰레기 소리까지 들을 거야. 애들도 그 정도로 지금 스트레스가 지금 쳤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한참 웃었는데. 이렇게 저희야 뭐 이렇게 가끔 전화 통하니까 웃는 거지만 그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 지금 이 부모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 이럴 때 우리 아이한테 괜찮다라는 너희들 지금 이거 다 괜찮은 거야라는 걸 좀 심어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저는 방법이지? 저는 그 방법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입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3 졸업했는데 이제 되게 입학하는 애들은 아직도 입학할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계속 있거든요. 그 아이도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못 가는 상태로 계속 오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만 안 가면 반드시 내가 이걸 하리라. 했던 거 뭐 있었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요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요리를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번에 걔 요 일 있기 바로 직전에 얘기를 통해서 오븐을 하나 사줬어요. 어른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해내고 있어라는 느낌이 들면 이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고 나에게 되게 충족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뭐냐면 바쁘면 남한테 스트레스, 지 일로 바쁘면 스트레스를 안 줘요. 근데 지가 안 바쁘니까 자꾸 남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바쁘고 할 일이 없는 애는 엄마 몇 시야? 엄마 몇 시야? 막 이거 해요.
근데 얘가 빵을 굽기 시작하니까 내가 집에 들어올까 봐 되게 걱정해요. 왜냐면 자기가 다 완성한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완성되기 전에 들어와서 찝쩍거릴까 봐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말하자면 목표가 있으면 애들이 남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들이 목표 없이 하루 종일 트레이 보다가 과자 주워 먹다가 쓰레기 소리하고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서요, 엄마 아빠가 어려울 때일수록 작은 리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스몰 리더 해줘야 돼요. 그냥 근데 이걸 안 해봤잖아요, 엄마들이. 네네. 애들과 이런 대화 안 해봤어요. 다 학교 학원에 맡겨버렸대갖고 이렇게 자기 서른 살 더 어린 애를 어떻게 이끌고 대화하는지 되게 잘 몰라요. 밥만 먹이죠. 그러니까 그걸 좀 대화를 하셔서 이 긴 시간 안에는 반드시 공간 안에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얘기하시면 어린 아이들에도 지선씨 애들 다 알아들어요. 걔 엄청 똑똑하더라고. 네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